뭘 이런 걸다 사오셨어요? 금산에서 캔 육년근이에요. 미끈하고 잘생긴 게 실해 보이죠? 그러네요. 술을 담그시든지 꿀에 재워 드세요. 잘 먹을게요. 가져오신 거니까. 드세요. 집에서도 커피 드시나 봐요. 우리 집에선 이게 소화제예요. 밥 먹고 한 잔씩 마셔야만 소화가 되더라고요. 화산의 돈은 조 사장님께서 다 쓸어 담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내 덕이래요. 점쟁이들마다 내 사주에 오복이 들었다나? 거기다 내 이름까지 오복자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오복을 다 가지셨구나. 수영이 월남에서 돌아와 근심 걱정할 일 없다 했더니 혼사 문제로 이렇게 속상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속상하지 마세요. 혼사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화산에 눈 제대로 박힌 사람은 다 탐나는 사익감이 우리 수영이에요. 아, 오죽하면 경찰서장 사모님도 조카의 살 삼고 싶어 목을 매달겠어요? 경찰서장 사모님이요? 신부감이 시원치 않았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현직 국회의원 딸에다 우리나라 최고 여자 대학 가정과 나온 교수였어요. 아이고, 자, 그런 신부감을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며 퇴짜 놨으니 내 속이 어쩌겠어요? 수영이 마음속에 우리 영선이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설마 우리 영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영선이도 영선이지만 송 사장님 때문에 미치고 팔딱 뛰겠다니까요. 정말 그 양반 왜 그래요? 아니, 그동안 실례가 많았다면 용서하세요. 본인도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절 보낸 거죠. 정말 아휴.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퇴기를 하기 전에 청원서를 보내주시면 저희 쪽에서 허원서를 보내겠다고 하네요. 청원서, 호언서가 다 뭐예요? 날짜부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아, 저 날짜를 잡으려니까 사주를 보내서 연기를 청해 주십사 하는 거죠. 연기는 또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 허언 편지가 도착을 하면 신랑 측에서 사주하고 그리고 납체문을 적어 홍색 보자기에 싸서 보내세요. 그러면 신부 측에서 그걸 받아서 신랑 신부 운세를 맞춰보고 결혼 날짜를 택일 해서 신랑 측에 통보하는 걸 연기라고 하죠. 아, 지들끼리 교제해서 결혼하는 건데 골치 아프게 그런 절차 다 밟아야 한대요. 우리 남편이랑 난 찬물 한 그릇 떠놓고 결혼했어도 이렇게 잘만 살아요. 우리가 결혼식 날짜 잡아서 알려드린다고 하세요. 아, 저, 날짜는 신부 측에서 잡는 거죠. 그렇대요? 그럼 우리 남편 들어오면 얘기해 보죠. 근데 불쌍한 영선이 엄만 딸자식 결혼시키는 일에도 뒷전에 물려나 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선이 혼사까지 친엄마 제쳐놓고 영보이 엄마가 설치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휴, 무식한 예쁘네. 돈만 있으면 다야? 커피 숟가락으로 떠먹고 청원서, 허원서가 뭔지 연길이 뭔지도 모르는 예쁜 내가 누굴 깔봐 깔보길. 코콜라 과자 품인가 보지? 나도 거기 나가기로 했어. 안 나간다더니 마음 바꿨어. 콩쿨 상관없이 넌 대학 갈수 있잖아. 실력사 남주겠냐? 연습해서 나쁠 거 없잖아. 너 종태 오빠 왜 만났어?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별일이 아니라고? 종대 오빠가 학교까지 와서 널 만났는데 별일 아니야? 뭐 학교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 생각이 났대나 봐. 생각이 났다면 내 생각이 나야지. 뭐 때문에 네가 생각나냐고? 그건 나도 모르지. 궁금하면 박종태 씨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 송영채, 너 종태 오빠랑 썸씽 있지? 조수희, 솔직히 말해봐. 난 박종태 씨 같은 남자 눈꽃만큼도 관심 없거든?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너 뒤로 호박씨 까는 애잖아. 말 다 했어? 진짜 종태 오빠랑 아무 사이 아니지? 멋대로 상상하지 마. 종태 오빠! 종태 오빠! 아무도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고, 이게 누구요? 수희 아니요? 맞아요. 저 수희예요. 많이 컸네. 이제 몇 학년이요? 고3이요.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네. 응? 아, 좀만 했다가 엊그제 같은디. 종태 오빠는 그대로 있고 저만 큰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요. 아니, 근데 부잣집 외동딸님께서 이 구질구질한 시장통에 어쩐 일이던가? 종태 오빠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서울에 있겠지. 오늘 화산 내려왔잖아요. 화산에? 아니요, 안 왔어. 제가 아침에 만난걸요. 참말이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학교에 와서 영채 만나고 갔어요. 종태가? 오빠, 저녁엔 집으로 오겠죠? 응? 오빠 만나거든 저한테 전화 좀 꼭 해달라고 그래주세요. 대학 문제 때문에 의논할 일이 있거든요. 알았어, 그럴게. 자네들 말이야, 날마다 물 빠지면 여기 와서 이제 막 조개껍데기랑 비닐 같은 오물들을 싹